안녕하세요, 색밤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물건은 바로 이 친구. 애플 57 프리미엄 바베큐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델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 바베큐 그릴까지 언박싱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컨텐츠 소재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 장비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제가 공구왕도 아니고, 문제까지 장비 리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산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친구. 이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쓸수 없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 관리를 계속 했어야 됐었는데, 이제 외부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쓰기엔 좀 그렇고, 뭐이 정도 썼으면 거의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게요 녀석. 요 녀석입니다. 8에서 12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자, 뭐, 훈제 직화 기능 두 가지 있고, 뭐, 편리한 손잡이, 고급 온도계, 뭐, 기름받이도 있고, 뭐, 2단 보조 속세, 견고한 바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잘 모르겠고, 뭐, 캠핑장, 펜션, 단체 행사 야유회 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저는 가정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건 가정용 그릴은 아닌가 봅니다. 요거보다 작은 43이나 47 사이즈가 있었는데, 뭐 이왕 사는 거큰거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작은 그릴을 했을 때 혹시 고기 구울 때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면 또 루즈해지니까 한 번에 많이 굽기 위해서 큰걸 한번 사봤습니다. 애플 57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그릴 지름이 5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언박싱 해보죠. 이게 뭐죠? 와, 크롬 석쇠라고 돼 있네요. 이게 크롬인가 봐요. 그리고 이건 2단 석쇠인 것 같고. 이게 숯받침대 같아요. 아, 추가로 요것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요거랑 요거, 이게 뭐 수통이라던가. 요렇게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오,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근데 수통에 비해서 그릴이 너무 크네요. 괜찮을까요? 이건 뚜껑인가 봅니다, 뚜껑. 엉채까지. 자, 한번 조립해 볼게요. 야, 이걸 무슨 수로 혼자서 조립하죠, 이건? 일단 손 닿는 대로 와샤 쥐고 놓고 있는데, 이걸 혼자서 어떻게 조립하지?
아쉽다. 공기구멍 노트가 보이네요. 일단 여기서 영상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손님 와 있어서.